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계장님, 저번에 부탁했던 리스트 좀 뽑아주세요. 리스트라뇨? 한이수 교통사고 현장 근처 병원 외과의사 리스트요. 그건 제가 이미 확인했어요. 병원 기록도 없고 한이수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알아요. 제가 직접 만나볼 생각이에요. 검사님이 직접요? 네. 그리고 김준 대표 고등학교 사진을 입수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보다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아버지도 아시지만 다른 건 몰라도 살인사건하고 관련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아. 하지만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애비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힘들게 다지고 다져온 가야 호텔의 도덕성과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어. 가야 호텔의 신뢰와 도덕성은 이 조상국의 그 자체야. 그걸 지키려고, 그걸 쌓으려고 내가 어떤 걸 희생했는데, 어떤 걸 버렸는데 자식이란 놈이 그걸 어떻게 물었지요? 죄송합니다. 꼴도 보기 싫다. 지금 뭐라고 했어? 이화영 씨와의 관계를 깨끗하게 인정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내가 왜 나서서 인정을 해? 무조건 부인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사생활이야. 장인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는데 고작 생각해낸 게 그거야? 단지 사생활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란 걸 아시잖아요.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면 아버님께서 불리해질 뿐입니다. 사실은 인정하고 아닌 건 해명해서 바로잡으면 됩니다. 나더러 기자회견이라도 하라는 거야? 내일이 호텔 창립 기념일입니다. 그랑블루와의 인수합병도 발표해야 하고요. 아니, 그게 뭘 어쨌다고? 그 전에 언론을 설득시키려면 아버님께서 다른 모습을 보이셔야 할 겁니다.